안녕하세요. 저는 메이플 로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커피 뒤에 있는데 내 뒤에. 오늘 뭐 하러 왔어요? 아, 저희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트리를 만들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자, 이 선반을 제작을 할 겁니다. 저희가. 어? 이거 뭐예요, 이게? 이게 이제 다용도 선반인데 그렇죠. 설명해 주시죠. 주방에 요즘 감성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감성 주방을 위해서 여기에 뭐 화병이나 컵이나 아니면 뭐 양념장 뭐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선반이라고 하시겠습니다. 근데 주방뿐만 아니라 뭐 책상 그런 데나 뭐 화장대? 화장대. 네, 그런 데도 올려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핫합니다. 네, 핫템. 네, 피스템. 오늘 저는 너도 밤나무. 저는 오크. 이게 저희 회사에서 제일 취급을 많이 하는 원목인데 엄청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원목이라서 이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그럼 이렇게 가공을 안 된 나무로 가공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?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활활활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, 이게 너무 얼러시려. 맞아. 짜투리로 뭘 쓰지? 이게 뭐 연필이나 그러니까 저게 이거요? 이거요? 예. 이 생각이 났는데 받침대가 맞나 하고 있었어. 네, 그러니까요, 맞죠. 다시 할까요? 이리 받침대. 이쪽에서 뽑아야 되겠죠? 올려가지고 저 이동으로 조금씩 내려. 섭다. 이상하게 기계 앞에 서 있으면 와 기억이 안 나. 오 빠르다.
가봅시다. 됩니다. 마무리. 나는 철루가 무서우니까. 예. 거기에 200? 그치? 여기를 뚫으면 되는 거. 네. 아닌가? 150 할까요? 그래, 150 할까요? 잘한다. 그냥 좀 더 튼튼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예. 약간 묵직한 느낌은 들겠지. 이게 20이고 이게 이제 150. 괜찮아. 괜찮아. 그렇지. 괜찮아. 괜찮아. 아휴. 오! 굿자. 최고입니다. 네. 지금 쾅 있어요, 그죠? 네. 아, 복귀. 응? 자,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, 제가. 좋았어, 잘 나왔어.
자, 드디어 1차 가공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이렇게 쏙 들어가게 잘 가공을 했고요. 그 다음은 저희가 뭘 하러 갑니까? 저희가 2차 가공. 네, 안녕하세요. 손사포를 해서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본드를 발라서 집성을 할 겁니다. 그렇다고 합니다. 네, 하러 가보겠습니다. 느낌으로다가 오케이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이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시작하시죠. 안 나오는, 나오나? 듬뿍 본드를 발라줍니다. 튀어나오는 조금 되니까요. 자, 문질문질 해보겠습니다. 좀 많은 것 같네요. 듬뿍 발라주고요. 됐다 얘. 됐나? 이거 얼마나 쪼아야 돼? 이 정도면 되나? 시간 안 적어도 돼요? 잘 붙었습니다. 그죠? 붙었는데 여기 이런 데 튀어나오는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적으로
본연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냥 있어. 거의 있어.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거 얼마나 걸렸죠, 저희가? 4시간? 4시간? 4시간에 걸쳐서 두께를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어떠세요? 뭐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였던 것 같아요. 네.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이제 집에 가서 예쁘게 DP해서 보여드릴게요. 우후, 퇴근! 안녕히 계세요.